자, 해운년은 임인년의 달에 월간은 정월이고 일진을 둘러야 이런 날입니다. 우리 현씨 부인아, 여기까지 왔을 때 놀라다가 깨쳤나, 자다가 깨쳤나,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도 모르고, 그지? 여기까지 왔을 때 그래 무섭기도 하고 지금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. 싱크티라고 이름을 짓고 할 때는 이만큼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신나고 날아갈 듯 하더니 오늘에서야 다 싫다고 여기까지 왔을 때 왜 이제서야 불안하고 떨리고 그러노? 응? 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모셨는데 좋다고 받았잖아. 뭐내 살라고 했든 자식을 살리려고 저 딸아이 한번 살려보려고 했든 남편을 살리려고 했든 아무튼 어느 가정이라도 편해보자고 저렇게 신이라고 모셔놓고 인연 짓고 다니던 무당이 되었든 좋다라는 곳, 잘 본다라는 곳은 다 들려서 했던 형국인데 이제 와서 모시고 보니 마음도 불안하고 몸도 힘들어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파탄이 나기 시작하고 겉모습만 괜찮지 속으로는 곪은 형국이고 이 제자가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날을 잡을 적에 현씨 우리 부인아 정씨 가정에 살든 이씨 가정에 살든 현씨 부인이 없다 하면 내 자신이 없다면 어느 가정에서 산다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가지 못할 것이고 제대로 판단짓지도 못할 것이고 그 가정을 지키기는 너무 힘이 들 것이라고 하신다.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이 가정 명당 안에 이렇게 인연 짓고 신연 잡을 적에 부정행적이 왜 없겠는가? 임씨 제자 몸주 대신 앞을 서시고 오늘 창부 대신님 합의수위 받아서 현씨 가정이다, 정씨 가정이다, 인연 짓고 있는 저 이씨 가정이다. 들어오는 낱낱이 부정들이 있다면 걷어볼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고 지금부터 걷게 하겠습니다. 오늘 정씨 가정에 현씨 명당이고 이씨로 가정이다. 이 가정 명당 부정행정 걷자고 하니 제일 먼저 상문 부정이 들어선다. 상문 부정 인연을 짓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오는 상문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상문이든 그래서 신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굿을 한다 안 한다 하기 이전에 이렇게 상문이 들어온 기운들을 전혀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신 것 같다고 맞나요? 이렇게 그래서 상문 부정이 들어오는 그 끝에 아버지가 제일 많이 걸리고 그러니 급살처럼 들어서서 새끼 새끼 내 새끼야 불사가 하나 하던 격이고 그리고 한번 물어보자 목신 바람 이래 든다 목신 바람 나무를 다루거나 흙을 다루거나 우리 대주가 되었든 같이 살든 대주가 되었든 이 끝에 들어오는 부정 목신 부정 그리고 석신, 돌을 다루고 흙을 다룬 석신아 부정이 자칫 따라 들은 격이다. 그래서 이렇게 낱낱이 부정행정 끝에 따라 들어오는 원신이 있다면 원신을 오늘 불러서 청하여서 뭐 때문에 어떤 기운으로 우리 부인을 흔들어 놓았는지 알고 갈 것이고 부정이 있다면 부정이 탔다 하면 오늘 신정인의 원력으로 영정 부인 앞에 서서 낱낱이 그 부정을 걷어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. 현씨 가정에 아버지 너의 부정을 풀다 보니 내딸 안에 부정 상문 부정에 그 고에 내가 제일 많이 걸려서 죽은 지는 몇 10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간내 딸이 너무 그리워서 이렇게 조상 끝에 내가 잠시 잠깐 들어쓰고 상문 부정 끝에 내가 잠시 들어서고 상문 살 끝에 주상 끝에 내가 들어섰다. 꼭
같은 내 색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내 손이 같이 손이 되어서 만지고 어르고 하니 나의 몸은 말투분 더 환기가 들고 소름이 끼치고 머리는 터질 것 같고 내 사주팔자 더러워서 내 인생이 너무 가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니더냐. 그래 예비가 살아생전 나도 예비 노릇 못하고 예비는 간다. 오늘 이렇게 상문고에 매여있는 거는 낱낱이 제가 풀고 가고요. 일생에 이렇게 매여있는 내 딸하고 부모 자식 간에 매여있는 이고를 낱낱이 풀어서 오늘 감사들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그렇게 내가 풀고 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시랍니다. 이렇게 뭐 현시다 정시다 이시다 이름 짓고 조상을 풀라 하니 그 끝에 이렇게 조상도 빙자하고 신도 빙자하고 대신이라 빙자하고 내가 앉아서 오늘 이렇게 잡혀왔다. 내가 누군지 알간디? 내래 니래 신받을 때 내꺼 어디 갔니? 내가 세준 할머니도 내가 되고 아이고 여보소 그 앞에 그 상 좀 부탁하와. 아따 여봤어. 점술 대신 내가 되고 신장 할머니 내가 되고 그래 너가 좋아하는 너 입으로 입댔던 이북 할머니 내가 되고 아니네? 기네 아니네? 내가 부족 대 부족 도술 갖고 오는 도사 할머니 내가 되고 아니니? 대답을 하라. 너무 집에서 이렇게 저 6.25 전쟁 때 피난 넘어올 때 말이디. 보찜 들고 도망하던 할머니네 아니네. 올 때 이 상 하나만 들고 왔다. 아니니? 지금 와서는 이 상이지만 그 시절 때도 상 하나만 들고 왔다고 내가 이 세준 할머니 하고. 그래 내가 어디 있니? 신씨 너그 양엄마이한테 그 뒤에 딱 붙어서리 내가 고조 너그 엄마이한테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디 너를 끊고 말이지 한평생을 말이디 이 무당집이 저 무당집이 댕기면서 신 이름이라고 공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니 아니니? 그러니 네 애미도 내 손녀도 모르는 신이 없고 내래 바보 멍청이같이 순수하게 이렇게 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머리에는 신 이름 빠꼬 마디 않니? 기니 아니니? 아이고 편히 내가 이 너희 집에서 여기에다가 편히 쉬어야 되는데 이 내 거를 다 집에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내 거 좋았다. 아이고 그냥 가랴. 진짜 가랴. 뭐 내 있을 때 못 살았냐? 어떻게 못 살았냐? 뭐 안 내 싫어가지고 점만 잘만 보더니 소리만 잘도 치더니 대신반 잘도 두드리더니 아이고 또 우리 부적 쓸 때는 그냥 쓰는 줄 압니까? 얼마나 또 정성을 들이가 부적을 쓰는데 맞냐 안 맞냐? 따라 적는다고 오늘 내가 이렇게 받고 내가 오늘 이렇게 속도 미식미식 끓이고 넘어올 듯하고 임신 안 해도 임신한 것처럼 이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니 그런 느낌 주고 했던 거 오늘 이렇게 이 말명대 끝에 닦아가고 걷어가고 이 제자의 신장에서 제껴가고 할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.